여러분, 저는 서울이고요. 갑자기 서울이에요. 브이로그를 또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웨딩 헤매를 약간 테스트 개념처럼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웨딩에서 헤매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사진은 한순간 이제 찍고 오랫동안 남아서 뭐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제 본식 때잖아요. 그래서 제 모습이 가장 예뻐야 되는 거는 헤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샵을 고를 때 되게 신중하게 골랐는데 오늘 테스트를 해보러 가는 날이에요. 테스트도 하는 이유가 원래 신부님들이 웨딩 메이크업 헤어를 하실 때 테스트 없이 하신다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때 약간 요구사항들을 좀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샵 함경식에서 헤매를 받을 거예요. 또 유명한 분들이랑도 많이 하고 제가 또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꽃을 사가지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샵 함경식 윤인이다. 나 윤희님 처음 봐. 이런 샵을 처음 와봤어. 저는 진짜로 이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살을 빼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예뻐 보이려고. 예쁘게 뺐는데 메이크업 헤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곤란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 그림에 함셀 너무 예쁘다. 이거 오셨어요, 그래? 이거 요 근처에 오드리 플라워즈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런 꽃 전문으로 하는데요. 너무 예쁘죠? 봄 같다. 맞아. 여기랑 샵이랑 제가... 잘 어울려. 우와. 우와. 나 이런 샵을 처음 와봐가지고 너무 신기해. 너무 기대돼. 눈썹만 그리고 와서. 아, 눈썹이 제가 없어가지고. 아. 기대돼? 어, 완전. 다 하고 나 완전 놀란 척 하는데? 여기 다 찍고 있어, 엄마. 핫킷이다. 아, 맞아요. 어, 저 핫킷 모델 뮤즈인데? 어? 아니, 저 월요일에 찍으러 가거든요? 이번에 새로 돼가지고. 어? 핫킷이 여기에. 와, 이거 보내줘야겠다. 너무 신기해. 저 피부는 피지가 많고 여기가 건조해. 어머, 이 병 봤지, 우리 집에서. 저 이거 써요. 이거요? 네! 아! 진짜! 아니 저거 좋아서 저희 잘 쳤었는데 저거 진짜 좋아해요. 닥터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 사실 그것도 쓰거든요. 그 함쌤이 컨실러 그 콜라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쓴 지 꽤 오래됐어요. 믿고 쓰는 함쌤. 맞아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만든 거. 너무 귀여워! 하트 모양. 이 얼굴에 이렇게 얹으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귀여워. 트러블 나는 사람들 쓰기도 좋고 사실은 청담동에 샵에 가면 웨딩할 때 네. 얼굴에 녹찬물 우린 거를 화장솜에다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게 실제 청담동에서 많이 쓰이는 팩인데 네. 볼이 가장 얼굴 중에서 열도 많고 각질도 많고 그래서 볼에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약간 셀카팩. 한 5분 정도만 살짝 네. 붙여놓으면 얼굴 열감도 좀 많이 내려가고 머리숱 왜 이렇게 많아? 저요? 저 이거 적게 붙인 거예요. 진짜요? 저 너무 많아서 원래 붙임 머리 하는데 이번에 적게 해달라고 제가 일부러 머리도 흑발하고 왔어요. 발바들라고. 일단 발라주세요. 눈썹 일부러 안 하고 왔어요. 잘했어요. 한쌤이 눈썹의 신이시잖아요. 근데 엄청 부드럽다. 그쵸, 네, 너무 부드러워. 진짜 혼자 가라앉았어. 저 지금 그저 신기.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촉촉하다. 저는 원래 많이는 안 바르는데 네. 이제 이렇게 베이스를 좀 그래도 이게 일반적인 데일리 베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갖고. 오늘 그렇다고 완전 뭐 웨딩처럼 할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살짝 그 중간 어딘가? 네네네 좋아요. 기초가 좀 잘 들어가야지 베이스가 예쁘게 올려지 되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여러 겹 겹겹겹겹겹 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집에서는 혼자 또 귀찮고 맞아. 제품도 뭐 어떻게 겹겹이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에센스, 앰플, 뭐 세럼 다 이름은 다르지만 솔직히 다 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맞아, 거. 맞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 크림도 뭐 수분 크림, 영양 크림, 무슨 나이트 크림, 뭐 별의별 크림들이 다 있지만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비타민류가 들어간 제품들은 다 아침에 바르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밤에 미백 관련된 제품들도 비타민 들어가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밤에 아침에 안 바르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점도가 소프트한 것부터 약간 매, 되직한 제형 순서로 바르면 되고 베이스를 할 때는
벽돌 쌓듯이. 베이스가 진짜 엄청 한 반 이상이죠, 베이스. 아, 그쵸. 기초를 잘 발라놔야 벽돌도 차곡차곡 예쁘게 쌓이고 그러지. 얘를 대충 바르고 위에 얹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광이 막. 아까 얘 이거 처음 받는다 했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제대로 받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맞아, 맞아요. 이렇게 갈 일이 없으니까. 헤매를 받는 것도 그렇고 웨딩드레스를 솔직히 입을 일이 없어. 맞아요. 이 기회에 다 해보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붉은기 좀 잡아주는 오! 이렇게 하면은 파데프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샵이 진짜 중요한 게 집에서는 요 정도의 이 꼼꼼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솔직히 나도 내 얼굴 대충 발라. 맞죠? 진짜 저도 혼자 할 때 귀찮을 때는 앰플 크림하고 끝낼 때도 너무 많고 지금 이 테스트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저 반해가지고 다른 날에도 계속 오는 거 같아. 맞들려가지고 메이크업에. 스파츌라. 저 이거 진짜 받아보고 싶었어요. 오! 너무 신기. 원래 근데 있죠? 피부만 적어도 예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피부가 진짜 피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색조 얹어도 피부 지저분하면 다 지저분해 보이고. 맞아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알려줘도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요? 아니요, 이거는 꿀팁 방출돼도 사람들이 집에서 못할 것 같아요. 스파츌라가 이거 의외로 일반 분들이 되게 많이 써서. 아, 그래요? 뭔가 이게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한 것 같은 게 그쵸? 저는 브러쉬로 집에서 양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스파츌러로 하면 확실히 그런 거는 훨씬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올렸는데 그거 봤는데 되게 약간 감명받았던 게 자기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스파츌러랑 두 가지 비교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어, 저 본 거 같은데? 어, 스펀지에 묻어난 양이 다르다. 저도 그거 보고 스파츌러로 너무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스파츌러가 좋은 게 내가 만들었는데 홍보를 다른 분들이 다 해줘. 그리고 이게 처음에 스파츌러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작된 게 사람들이 엄청 부드러워서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도 안 위험하다고. 제일 좋은 건 일단 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번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얇은데 잘 그렸어. 톤만 커버가 되고 여기를 우와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가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너무 신기하다. 보통은 이제 브러쉬 파와 맞아 맞아 스파츌라 파로 나뉘는데 개인적으로 스파츌라를 훨씬 선호해요. 이게 훨씬 더 피부 표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느낌이 약간 그 여배우 베이스. 어머 제가 저 이 컨실러 계속 썼어요. 아 진짜요? 완전 신기했어요. 진짜 나올 때부터. 아 진짜요? 원래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진짜 이게 붉은기가 그거 되게 얇게 커버돼가지고 피부가 이거 생각보다 되게 밝은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 쓴다 그러면 컨실러 그냥 얼굴에 콕콕 찍어서 쓰잖아요. 브러쉬로 하는 게 확실히 커버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파운데이션까지는 피부에 밀착시키는 개념인 거고 약간 먹게 하는 개념? 근데 컨실러는 얹어주는 개념이에요. 제형이 좀 다르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기초랑 파운데이션이 잘 발려있으면 이렇게 두들겨주면 피부랑 이렇게 하나가 되거든요.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진다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 인중에 약간 밑쪽으로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커버해야 돼요? 일반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 섞어서 중간 정도 제형 만들어서 해주면 좋고 일반적으로 붉은기는 피부톤보다 밝은 걸로 그리고 색소 침착이 좀 어두운 데에는 피부톤보다 반대로 어두운 걸로 가리면 잘 가려집니다. 어 이게 진짜 집에서 혼자는 절대 안 가려져가지고 진짜 얇다. 심각한가요? 심각한 건 아닌데 봤던 사람 중에 역대급이야. 진짜요? 이렇게 얇은 사람들의 장점은 피부를 표현을 잘하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아 근데 못하면? 못하면 그 못한 게 확 티가 나고 오 저 그래요. 관리 조금 잘못하면 노화가 되게 빨려.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제가 원래 진짜 이게 너무 얇아서 피부가 조금만 붉은증이 올라와도 티가 진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홈케어 조금만 잘해줘도 확 좋아지고 그러니까 티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니까 맞아. 그래서 결케어를 저는 많이 해주거든요. 각질 관리라던가 이런 그 기본 관리들을 좀 가서 해줘야 돼요. 해줘서. 아 그래야겠다. 여기서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스파커버까지 들어가면 좋고 이 스파츌러 그것만 집에서 해도 솔직히 컨실러는 그냥 얻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그것만 있어도 피부 엄청 달라질 거야 혼자서 약간 아이돌처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치? 네. 웨딩 때 오늘 네. 살짝 아이돌 느낌으로 해줄까요 그러면? 어 좋아요 막 속눈썹 빡 글리터 빡 요런 느낌으로 여기 보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진짜 스파츌러가 완전 쓸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잠시 웃었어요? 네? 와, 컬러 너무 이쁘다 라이트한 핑크 컬러 너무 좋아요 예쁘다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여기 하이라이터하고 뭔지 알아요? 울먹 메이크업 핀터레스트가 저 진짜 좋아해요 핀터레스트 틱톡 감성 근데 웨딩에 이런 메이크업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좋은 거 안 되는 건 없으니까 맞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나 가서 운척해야겠다 너 때문이에요 아세요? 알죠 유경모님 닮았어요 저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닮아 처음 보자마자 목소리도 너무 닮아 저 오늘 만나는데 다 이렇게 연결고리 잡고 있는 진짜 진짜 닮았어요 진짜 네 저를 들어가라고 제가 뷰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받는 컨텐츠를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닿을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 예약을 하고 하기엔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웨딩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할 때마다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눈썹이 없어서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남이 해줬을 때가 상상이 안 가서 안 예쁠까봐 내가 그린 데서 그렸는데 그래서 어려워하실까봐 근데 함수님은 눈썹 장인이시니까 사람들이 영상 봤을 때 제 눈썹만 봐도 여긴 잘하는 데다 할 거예요 제 눈썹을 살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눈썹이 사실 많진 않고 안 많아요 그게 또 결이 되게 얇은 그 결이 자체가, 살지 않는 눈썹이어서 그 자체가 얇은 눈썹이라 기둥 생겼다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도 아시거든요 저는 눈썹 문신 안 하는 이유가 눈썹 문신 하면 더 이상해질까 봐 맞아요 그리고 그거 모양을 못 만들었어 예쁘다 밖에 있으면 여기에서 다 들리는 여기 이렇게 대화해도 될 것 같은데 호마 다 들려 범이가 주인공하는 거 고르면 되는데 저는 신랑도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신랑도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예전에는 진짜 신랑만 보이잖아 결혼 결혼 준비하고 하는 너무 신부 위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신랑도 반짝반짝해야 신부가 같이 빛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좀 어깨도 살지 않을까요? 신랑 멋있으면 그럼,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결혼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피부과도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좋아요 없이 하는 게 진짜 재밌을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맞아가지고. 속눈썹 붙임당하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요? 진짜 유행. 집에서도 아예 안 붙여가지고 귀찮아서 못 붙이겠어요. 그냥 혼자서. 애교살도 그려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완전 아이돌 누가 보면 제 결혼식 제가 연예인처럼 하는 줄 알거든요 다 연예인이지 결혼할 때는 맞아요 저의 평생 그거를 채우는 느낌으로 근데 범이가 까매서 참 다행인 것 같아 잘생기게 해도 덜 들 것 같아 바둑돌 소리 많이 들어요 친구 중에 까만 애가 있는데 그 친구랑 우리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럭셔리 브라운이라고 맞아 맞아 까만 피부가 매력 있으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붙이는 좀 긴 손수이긴 한데 네. 이거보다 실제로 레깅을 때는 조금 더 길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전면도 이렇게 해보고 좋아요 신부님 저기 연보라색 입고 싶으시대요 연보라요?
네. 노랑 아니면 연보라. 근데 범인은 노란색 입으면 안 될 텐데. 입을 때 연보라예요? 입을 때 노랑 아니면 연보라예요. 어, 저 이거 써요! 아, 그래요? 대박! 저 이거 어제도 이거 썼어요! 이거 하고 갈게. 너무 소름돋아. 그 사람들은 진짜 안 해도 막 해도 이쁜 얼굴들이니까. 진짜 예쁘신데. 진짜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눈 엄청 크시고. 에? 처음 들어봐요. 네? 눈 엄청 크신데요? 아니요. 입술은 저 오버립 좋아요. 알았어요. 네. 오버립 해줄게요. 저 오버립 좋아요. 원래도 큰데 더 크게 해야 돼. 근데 입꼬리가 네. 진짜 예쁘신 거. 진짜요? 아니요. 여기 칭찬밖에 안 해줘. 아니 제가 제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네. 저기 칭찬만 하는 애 아니에요. 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옛날에는 입술이 엄청 커가지고 옛날엔 그럴 때 있었잖아요. 입술이 얇은 게 트렌드일 때 있었잖아요. 완전 트렌드였어요. 근데 저 혼자 입술이 두꺼우니까 애들이 막 놀렸거든요. 너무 두껍다고. 오리 같다고. 근데 이게 바뀌어서 저 너무 좋아해요. 이거 투쿨포스쿨. 저도 이거를 입꾸리는 거. 아 진짜요? 네. 오, 진짜 그래. 대박. 이거 진짜 유튜브에도 이거 꿀팁을 찍었었어요. 스타일이 너무 잘 맞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제 취향인데요. 너무 기대돼. 머리가 기대돼요. 머리까지 하면 저 지금 완전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들이 저 이 친구들이 바르는 컬러는 아니긴 하거든요. 전 좋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어울리니까 전 그래서 좋아요. 정석보다는 진짜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셔서 더 좋아요. 솔직히 친구들도 다 취향이 있는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데 가면 그렇게 나오니까 얼굴이 이뻐야지만 예쁜 결과물이 나오는 메이크업이 맞아.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뭔지 아시죠? 너무 좋아요. 네, 네. 이제 머리 할게요 그러면. 네 잠깐 계세요. 약간 그 저는 머리도 다들 하는 약간 그런 그런 거 말고 반짝반짝한 꿈꾸는 웨딩이 아이돌 시상식 같은 시상식 같은 웨딩 그렇게 예쁘게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관중심 보여가지고 약간 저는 웨이브 이렇게 찰랑찰랑한 길게 뭔가 내려오는 그런 거 예쁠 것 같아서 꼭 머리를 묶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웬만하면은 이제 본식 때 베일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머리가 대부분 신부님들이 다 번을 하는 이유가 베일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풀러져 있으면은 머리에 다 정전기가 엄청 일어나고 이래서 다들 깔끔하게 이렇게 묶는 이유가 베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반묶음 그러면 저 반묶음 좋아해요. 근데 반묶음은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풀러는 거는 지지대가 없어서 베일을 못하니까 반묶음을 해서 여기에 베일이 올라가요. 네. 좋아요. 신부님들 중에 붙임머리를 진행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 샵에서 떼라고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뭐 어중간하면은 묶으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그 어중간하고 단발 기장이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10월달쯤이면 조금 길러서 그땐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웨이브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알겠죠? 아이돌처럼. 네 아이돌처럼. 아이돌 체험을 결혼으로 하고 있어요. 다들 하는 거 말고 좀 다른 느낌으로도 하고 싶어가지고 좋죠. 유니크하게 하면은 준비 잘 하고 계시군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원장 님 전 너무 재밌어요. 적성에 맞는 거지. 아 너무 재밌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분식할 때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메이크업만 해도 다 하고 싶은 거. 자주 오세요. 아, 좋아요. 올 때마다 다른 머리랑 다른 맞아요. 좋아요. 뭔가 그리고 좀 지금 준비하는 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원장님께서 이사님이랑 또 약간 커스텀하는 느낌이에요. 메이크업도 하고 싶은 메이크업 머리도 하고 싶은 거 전형적인 웨딩 메이크업이 아니라 어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실 머리도 이제 스매는데 머리는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이돌처럼 맞아요. 저 머리도 흑발하고 할 거예요. 다른 신부분들은 갈색으로 하면 청순해 보이고 이쁜데 저는 뭔가 청순한 거보다 제 얼굴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진짜 관통 같네요 저. 사진을 찍으니까 아무래도 까만 머리는 막 웨이브 같은 거를 많이 넣어도 해도 이게 좀 하나처럼 이렇게 나와요. 사진 찍었을 때. 근데 이제 톤을 조금 높이면은 얘네들이 이런 텍스처감이 다 보이니까 예쁘게 나와서 웬만하면 염색을 하셔라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시고 싶으신 후회 없이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뭔가 메이크업은 혼자 얼굴 보면서 하니까 금방금방 하는데 머리는 진짜 머리는 공들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스킬도 많이 필요하고 연습을 맞아요. 너무 예뻐요. 저 이런 웨이브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물결으로 맞아요. 하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물결이랑 웨이브랑 너무 섞어서 너무 해야지 신선하게. 웨딩 때까지 앞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앞머리 이렇게 맞아요. 나오면 예쁘잖아요. 더듬이처럼. 그거는 길러오시면 예쁘게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열심히 기를게요. 신지 얼마 안 돼요? 어 맞아요. 약품 먹어 있는 네, 맞아요. 가짜 머리. 어 맞아 맞아. 이게 샴푸를 많이 해야지 빠지거든요. 머리 안 감으려 했는데 많이 감아야겠다. 빨듯이. 웨딩 촬영 때까지는 그래도 자연스럽겠죠? 네. 한두 달이. 피부가 너무 건조해. 진짜 그쵸? 기초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봐봐. 가벼운 수분크림 되게 좋아. 가벼운 거. 산뜻한 대신에 아무래도 유분감을 적을 수밖에 없어. 피부의 유분 밸런스를 별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지. 수분감이 항상 늘.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KS 내뱉는 거예요, 피부는. 근데 보면은 속은 점점 건조해져.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박성범 씨? 동화가 빨리 가. 엄마, 피부 이 손결 되게 부드럽지, 원장님. 내 손은 어때? 우와 피부가 완전 다르다. 별 이게 수분감만 생겨도 되게 피부 좋아 보여. 아니 카메라에서 티가 엄청 나요. 그치. 처음 찍었을 때랑 지금이랑 엄청 다른데? 결이? 우와 범아 피부 진짜 예쁘다. 갑자기 예뻐졌네. 범아 범아 우리 그루밍족이 되자. 관리하자. 그루밍족. 요즘에 그루밍족이 대세라던데 시대를 반대로 가고 있어. 예전에 관리하고 이래서 피부과도 다녔거든요 예전에는. 우와 대박이다. 톤 딱 맞네. 결이 좋으니까 조금만 발라도 털이 스트링이 되는 거야. 뭐 웨딩 촬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은 화장 진하게 했네라는 느낌이 들면 그래서 어색해서 아... 그래서 만약에 아이걸처럼 하더라도 피부톤은 이렇게 정도만 하고 남자들이 오히려 진짜 쉐딩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해도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지. 그래야지 어색하지. 우와 봄이 피부 깨끗해지니까 기분 진짜 좋다. 아니, 피부도 원래 좋아. 응 원래 좋은데 요 뭔가 모공 같은 게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메꿔지니까 블러 처리하는 것 같아. 계란 같아. 깡 계란. 맥반석 진짜 맥반석 계란 같아. 어 이제야 진정한 계란이 됐네. 와 잘생겼다. 아니, 원래 잘생겼어. 여러분 저는 해매를 다 받았고요. 오늘은 뭔가 더 자세하게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받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주고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좀 형식적인 그런 게 너무 싫은 사람이라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쌤이랑 Q&A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봄 피부 표현 봐. 눈썹도 그려주셨는데 너무 예뻐.